글쎄요,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과학교육이 잘, 어쩌면, 그러니까 과학교육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연에 대한 호기심, 과학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게 교육인데, 오히려 우리나라 교육은 거꾸로 호기심을 죽이는 거 아닌가, 창의성을 죽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입시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데, 그 원리를 가르치기보다 답을 그냥 가르쳐주고 외우라 그러고, 사실은 과학이라는 게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이 즐겨하고 그러는 건데, 너무 이제 틀리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그 학과 목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즐겨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우리나라 과학교육이 앞으로 정말로 유능한 과학자, 아주 노벨상을 받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자가 나오려고 하면, 지금처럼 그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그 과학 자체를 즐길 수 있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과 과정도 그렇게 만들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